얼굴이 안색이 왜 이렇게 안 좋아요? 사색이 돼 있네? 예. 왜요? 그럴 수밖에 없지. 무슨 일 있습니까? 차를 한번 보시죠. 차요? 네. 차가 다 똑같지. 아이, 차는 틀리죠. 어, 그래요? 네. 뭐 랩핑이 돼 있는 것 같은데 한번 살펴볼까요? 랩핑에 PPF까지 돼 있는 차량인데요. 아, 문은 위로 열리나 보네요? 그러네요. 좀 레벨이 있는 차 같습니다. 이런 차는 뭐 많이 봤으니까. 남이한 것도 한번 봐야죠. 아, 네. 빨간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빨간색인데 원래는 노란색이죠. 빨간색으로 랩핑을 했는데 고기 상당히 어려워 보이는데요, 차가? 예, 많이 어려워 보이네요. 문짝이죠? 네. 문짝이 이렇게 파였어. 그러니까요. 맥라렌도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맥라렌은 이제 공간이 되게 좁게 돼 있으니까 얘는 오픈돼 있어서 그나마 날 것 같기는 한데. 그래요? 네. 그냥 봐도 한 장으로는 작업하기가 힘들 것 같은데? 네. 이게 지금 돼 있는 건데 몇 장으로 돼 있을까요? 기본 두 장, 세 장 정도 돼 있네요. 여기 커팅 한번 들어가 있네요? 네. 그럼 요 판을 먼저 붙인 건가요? 그래 보이기는 해요. 그러면은 네. 이 판은 크게 한 판인가? 지금 랩핑이랑 PPF가 여러 겹이 남아 있어서. 아, 랩핑 위에다 또 PPF까지? 네. 아, 부자형이네요. 뭐 이런 차 타면 부자형이죠. 아, 그래? 안쪽에 살펴보면은 저기가 곡이 되게 심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저기 에어찬 것처럼 네. 왜 저렇게 돼 있는 거예요? 아무래도 곡 심한 부분을 필름을 많이 늘려 작업하니까 그래서 조금 뜨지 않았나. 가볍게 잘 달리라고 일부러 에어를 넣어준 것 같은데. 엄청나게 에어 조단처럼. 어, 이 정도면 뭐 날아갈 수도 있겠지. 아, 그래요? 여기는 네. 일부러 뜯어놓은 겁니까? 네, 이렇게 붙어있었는데 어차피 제거를 해야 돼서 뜯어놨어요. 어? 근데 여기는 왜 이러죠? 거기도 고기심에도 좀 뜬 게 아닐까. 아, 여기도 에어가 이렇게 많이 네. 차있네요. 랩핑으로 하다 보니 아무래도 좀 많이 늘려서. 늘릴 거면은 차라리 그냥 짧게 잘라서 두 장으로 하고 그런 게 낫지 않습니까? 아, 근데 그렇게 시공하면 보이는 게 지저분하게 보이니까. 어차피 이 차는 오버랩이 많이 들어가는 차인데. 그래도 최대한 티 안 나게 작업을 하는 모든 랩핑 하시는 분들은 다 그렇게 하시려고 하죠. 아, 근데 여기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이쪽에도 약간 여기 턱 부분이랑 아, 저기는 많이 들렸네요. 여기도 곡이 많이 심한 부분이라 좀 무리하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은데. 랩핑만 해가지고는 저렇게 심하게 뜨진 않을 것 같은데. 그렇죠. 이 위에다 또 바로 PPF를 해버려서 네. 더 그랬던 것 같기는 해요. PPF가 잡아당기는 힘이 좀 세서. 그렇죠. 필름이 완전하게 밀착이 안 된 상황에서 또 뒤에 PPF를 해버리니 저항이 두 배로 늘어났겠죠. 그러다 보니 이렇게 뜰 수 있지 않나. 그럴 것 같았으면 여기 그냥 째버리고 하는 게 나았을 수도 있었겠네요. 근데 시공 당시에는 전혀 문제없이 이렇게 시공을 하셨을 거예요. 잘 나왔을 거고. 근데 그 이후에 또 해버리니까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문짝이 상당히 어렵고 뭐 쉬운 부분이 없는데 얘는 뒤에가 이렇게 생겼습니까? 그러니까요. 이런 거는 작업을 어떻게 해야 되죠? 아, 기존의 라인을 보면 알겠다. 여기가 이렇게 갈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기다 오버랩을 하신 것 같은데 이거밖에 답이 없죠, 여기는. 근데 오버랩이 이렇게 들어가는데 여기는 왜 커팅이라는 이게 또 있죠? 이건 PPF 라인인가? 그러니까 지금 라인이 여러 가지 두색, 두 겹, 세 겹이 들어가는 거죠. 필름이 두 가지가 시공이 돼 있으니까. 아, 근데 이 뒷판이 진짜 어려워 보여요. 네. 여기도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도 이렇게 파여 있어. 근데 딱 보면은 잘라붙인 게 아니라 여기서 딱 커팅을 했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교묘하게 뭐가 들어간 것 같기는 한데 액션이 지금 여기서 잘라지지 않았을까요? 아니, 이 정도에서 나눠줬겠죠. 아, 여기는 하얀색 붙이고 여기는 빨간색이니까. 네네. 근데 이게 들리는 겁니까? 아, 열리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 그리고 여기 보니까 끝에까지 필름을 잘 붙여놨더라고. 아마 열고 탈거라고 하지 않으셨을까. 이건 탈거하고 한다고 해도 상당히 힘든데 여기도 이렇게 턱이 져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것도 많이 고심해서 이렇게 시공하신 걸 거예요. 그래요? 네. 저도 지금 머리가 많이 아픈데. 본인이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최대한 안 나눌 수 있는 데는 안 나누겠죠. 근데 어쩔 수 없이 이런 부분은 나눠야 될 것 같기는 해요. 와, 근데 아까 뒤에서 필름이 시작되는 부분인데 여기까지 온 거네요? 네, 뒤에다가 트렁크 부분에서 반대쪽까지 통으로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필름 사이즈상 한 장 시공은 안 되죠. 그래서 저 하얀 띠 중간으로 해서 두 장으로 한 거 아닙니까? 네. 뒷범퍼를 한번 보겠습니다. 뒷범퍼는 뭐 별거 없어요. 뒷범퍼는 되게 조그마네요. 그냥 요거 하나여가지고 뭐 별게 없네. 근데 이 차가 특이하게 주유구가 두 개가 있던데? 네, 하나는 전기 충전, 하나는 휘발유. 하이브리드예요? 네. 이 차는 그렇게만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 근데 비싼 차라고 하는데 휠이 되게 싸 보이는데요? 휠이 너무 싸 보이는데요? 자, 옆으로 쭉 와보시면은 이게 있습니다. 이 차가 안쪽까지 다 랩핑을 해놨어요. 예. 근데 굳이 랩핑을 하는데 저 안쪽까지 할 필요가 있습니까? 다른 차에 비해 얘는 안쪽에 보이는 부분이 많지 않아서 차주분께서 그렇게 원하신 것 같은데. 보통 일반 차들도 안쪽까지 랩핑을 다 하진 않지 않습니까? 안 하죠, 잘. 어차피 뜯을 건데. 네. 어? 이거는 뭡니까?
아, 뒤에 여는 버튼이 여기 있구나. 네, 엔진룸 유리만 열리죠. 아, 유리만? 네. 근데 얘는 여기 뭐가 없네요? 왜 잘라먹었을까요? 경량화 아닐까요? 아, 그게 문짝에 붙어있죠. 아, 그게 이겁니까? 네. 아, 문짝은 카본이고. 이야, 문짝 엄청 두껍네요. 이게 약간의 배려라고 봐야 돼요. 무슨 배려요? 타고 내릴 때 편하죠. 아, 그치? 이만큼이 빈 타고 내릴 때 편하죠. 아, 제가 얼마 전에 콜베 스틱레일을 봤는데 여기가 엄청 두껍더라고요. 타고 내리기가 힘들어. 대표적인 게 이제 마이팔. 아, 역시 차가 비싸니까 타고 내리기도 쉽구나. 오래는 거의 비용시네. 오, 멋지네요. 실내도 리미티드 에디션 499대 중에 한 대. 대충 살펴봤지 않습니까? 네. 근데 왜 들어왔어요? 뜯고 다시 시공을 하러 오셨죠. 뜯고 다시 한다고요? 네. 뒤에 잠깐 아까 보다가 말았는데 이 면에 이렇게 보면은 빗살무늬처럼 막 이렇게 돼 있는 게 이거는 왜 그런 겁니까? 아무래도 시공하면서 곡을 무리하게 잡다 보니까 본드층이 밀려나면서 난 자국 같기는 해요. 필름이 일반 랩핑지는 아닌 것 같은데요? 고광태 랩핑지로 작업을 하신 것 같아요. 작업 난이도가 어려운 필름으로 했는데 이 정도면 훌륭합니까? 나쁘지 않다는 생각. 아니 지금 본인이 할 게 있어서 자꾸 너무 밑밥을 까는 것 같은데. 예? 저라고 뭐 이거보다 낮게 작업 시공이 나온다 확신은 못 해드리고. 정말요? 사가지 정보서. 네. 대신에 뭐 최선은 다해야죠. 일단 퀄리티를 만들기 위해서 한번 도전해볼 생각. 보험 들었습니까? 아, 들어는 있는데 네. 금액이 좀 작아서. 얼마요? 아, 5억까지밖에 안 됩니다. 그래요? 네. 한 20배는 더 늘어나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졸리 돼지시던지. 그냥 아무 탈 없이 작업하는 어? 걸로. 딴 데 보내면 안 됩니까? 그건 안 될 것 같습니다. 저한테 찍어서 딱 보낸 차라서. 아, 진짜 작업이 어려울 것 같은데 제거하는 것도 어려울 것 같아요 지금. 네. 어떻게 붙여놨는지도 확실하게 몰라서. 근데 이런 차들은 보통 수소장으로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부분 다시 재도색한 데도 있을 거예요. 일단 사전에 통화한 걸로는 없다고 말씀을 하셨고. 아니, 차주분은 안 하셨는데 페라리 공장에서. 아, 네. 그래서 사전에 고지도 해놨어요. 밑밥 확실하게 깠습니까? 아니, 밑밥이 아니고 이거는 무조건 고지를 하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앞전에 다른 부분이 작업을 해놓은 거라 또 모르잖아요. 그렇지.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괜히 건드렸다가 뭐 잘못되면은 앞전에 한 사람 탓이다. 네, 저만 이거 진짜 야. 일주일 새 이렇게 상태가 안 좋아졌습니까? 네. 무슨 고민을 그렇게? 아닙니다. 작업 다 끝났는데 고민을 할 게 없잖아요.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정말요? 예. 마음에 드는지 안 드는지 한번 봐야겠는데? 아, 보시죠. 짜잔. 아, 변한 게 하나도 없네. 왜 이럴 수가. 뭐 한 거야? 본네 특활 라인이 바뀌었습니다. 똑같은데? 아니, 틀리죠. 어떤 디테일이 다르길래? 아, 이거는 순정으로 나오는 데카를 따라서 똑같이 한 거고 기존에 돼 있는 데카는 비슷하지만 라인이 따로 더 추가되어 있는 거예요. 아, 데카를. 전에 찍었던 걸 보면 알겠네요? 네. 야, 차는 기가 막힌데 작업하다가도 기가 막혔을 것 같아. 네, 지금도 기가 막힌다. 보는 나도 기가 막히다. 작업이 진짜 어려운 차 같이 생겼는데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코가 아주 앞으로 튀어나왔네. 아, 그쵸. 가까이 안 찍죠. 네, 너무 가까이. 저는 업체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가까이 안 찍어요. 원래 랩핑은 가까이서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떨어져 있어 보는 거야. 자네가 보기에도 네? 가까이서 보면은 마음이 다쳐, 차주가. 네. 그쵸. 근데 이 앞범퍼가 심플하긴 한데 너무 코가 튀어나와 있어가지고 작업이 쉽진 않았을 것 같은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나마 제일 만만했던 게 앞범퍼 같은데요. 아, 여기 인중이 엄청 기네. 거기는 오버랩 쳐서. 아, 여기 따로 들어갔구나. 네. 밑에 보면 여기가 굴곡이 싹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근데 여기는 커팅이 없네요? 네, 거기는 한 장씩 들어갔어요.
무난하게 들어갑니까? 아니요, 힘들게 들어갔죠. 어떻게 붙였는데요? 일단 좌우로 많이 당겨서 잡긴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안쪽에 고기 많이 물려서 그걸 하단 쪽으로 많이 풀어서 잡았어요. 나눠서 조금씩 잡아갖고 한 방에 들어가니까 그나마 수월하게 작업은 했는데 모르죠. 뜰 수가 있어서 일단 3일 정도는 지켜보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4일째에 뜰 수가 있겠군요. 그럼 나가서 뜰 수가 있죠. 나가자마자 달리면서? 네. 근데 이 후드가 쉽진 않았을 것 같은데? 네, 굴곡도 이 판도 있고 분리가 되고 요게? 있으니까. 네, 요거만 떨어지는 거예요? 요거랑 요거랑 탈거가 따로 되죠. 요 라인 간격은 어떻게 잡았습니까? 사진 보고 찾았는데. 아, 눈대중으로? 네. 아, 역시 래핑은 눈대중이죠. 얘도 여기는 그나마 그렇다고 쳐요. 근데 이 안쪽으로 쑥 들어가 있습니다. 네. 아, 여기 오버랩 들어가 있구나. 네, 당연히 오버랩이 들어갔죠. 저쪽으로 가보시면은 휀다가 상당히 난이도가 높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굳이 이거를 왜 한 장으로 했을까 그런 의문이 들었었는데 지금 보니까 또 얘도 똑같이 한 장으로 했어.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오버랩을 할 수 있는 라인은 많은데 눈에 너무 잘 보이는 데라서. 아니, 뭐 운전하는 사람이 여기 보고 운전하진 않을 거 아닙니까. 아, 각이 어떻게 이렇게 생겼지? 근데 앞전에는 필름을 두 장 시급에서 시공해서 뜬 거지 한 장 시공돼 있었으면 그렇게 뜨진 않았을 것 같은데요. 에이, BM 벤츠도 뜨는데 이렇게 각이 심한 차들이 안 뜰 리가 있습니까? 근데 앞전에 작업을 잘 해놓긴 하셨었어요. 거짓말이 사동으로 저한테 그런 얘기 안 했잖아요. 최대 난제가 두 군데가 남았는데 이 도어 이렇게 쑥 들어가서 이렇게 나와서 돼 있고 그때 도어가 여기 갈라져 있지 않았습니까? 네, 세 장으로 나눠져 있었죠. 근데 제가 먼저 살짝 살펴봤는데 원피스로 쌓았더라고? 왜 그랬어요? 모르겠어요. 그러다 뜨면 어떡하려고. 그러니까요. 아, 이런 거는 제가 봤을 땐 기본적으로 뭐 이쪽에 한 장 덧방 쳐주고 요 밑에도 한번 쳐주고 손잡이 밑에 쪽은 들어갔고요. 요 안쪽이랑 이쪽은 최대한 해봤어요. 전체 패널을 원피스로 잡는다는 게 절대 쉽지가 않을 건데 저도 잠깐 정신이 나가서 일단 해봤죠. 아, 그럼 맨정신이 한 게 아니군요. 제 정신. 아, 그럼 알코올도 좀 들어갔습니까? 아, 그건 아니에요. 요즘 술 안 먹어. 어, 얼굴이 어제 술 빠진 얼굴인데? 아, 어제 야근을 해서. 야, 문 한번 열어줘 보세요. 와, 역시 간지다. 기존에 이제 여기 다 돼 있었던 거 안쪽도. 네. 요거는 제거를 한 건가요? 아니요, 그대로. 아, 요건 살리고 외판만. 그치, 살릴 수 있는 거 살려줘야지. 아, 그럼. 되게 공들여서 잘 해놓으셨는데 제가 건드릴 순 없죠. 시벌로 뭐지? 야, 그럴 거면 밖에 거는 걸 왜 뗐습니까? 밖에 거는 찾아보내시면 해서 원하셔서 뗀 거고. 마지막 난제 이걸 뭐라 그래야 되지? 엔진룸 커버라 그래야 되나? 모르겠는데요. 여기 이렇게 턱이 져 있으니까 그때 처음에 돼 있던 거는 여기 커팅으로 해서 돼 있었는데 얘도 그냥 한 장으로 붙여버렸네. 네. 그럼 뜰 확률이 높지 않아요 쟤도? 거기는 괜찮아요. 그럼 어디가 문제예요? 여기저기 다 문제죠. 발전한 데가 없어요. 본인의 마음이 문제 같은데요. 제 정신 상태가 문제고. 지금 여기는 그때처럼 똑같이 이렇게 오버랩이 들어가 있고 라인이 보입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도 답이 없더라고요. 저 여기 무조건 오버랩 들어가야지. 여기도 지금 들어갔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여기는 이제 눈에 너무 잘 보이는 데라서 게다가 PPF니까 좀 늘려서 마감을 하면 잡을 수 있겠다 싶어서 잡아놨죠. 여기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데는 오히려 랩핑이 잡기가 더 쉽지 않습니까? 아니, 랩핑이 더 어렵죠. 왜요? 랩핑은 이제 구열로 늘려서 작업을 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온도 차이나 이런 것 때문에 AS 발생률이 훨씬 더 높죠. 그때 이 흰색 데칼에다 숨겼지 않습니까? 네. 커팅을. 이게 워낙 큰 판이라서 한 장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디서 잘랐어요? 비밀입니다. 제가 지금 노안이 와가지고 잘 안 보여요. 저도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 어떻게 씁니까? 아, 자세히 보시면 제가. 네. 아니, 자세히 보면 퀄리티도 나올 것 같아서 자세히 안 보려고. 네, 그래서 안 보시. 아, 말. 이건 떼집니까? 네, 탈거했죠. 엔진룸 뜯고 스포일러 뜯고 하면 안쪽에 공간이 나와서. 떼기 편해요? 아니요, 어려워요. 488도 조금 힘들었던 것 같은데. 근데 얘는 볼트 6개 풀면 나오는 타입이라서 생각보다 간단하게 탈거를 했죠. 야, 근데 얘는 다른 페라리랑 다르게 앞범퍼도 그랬지만 뒷범퍼도 무광으로 디퓨저가 들어가 있고. 네. 앞뒤 범퍼가 다른 페라리에서 비해서 오히려 더 쉽네요. 할 것도 없고 조만하다고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SF95인가? 그거는 디퓨저 엄청 어려워요. 근데 각이 많이 져 있으면 그만큼 나눠서 오버랩 시공을 하게 되면 그나마 좀 수월하게 할 수는 있으니까 오히려 이런 게 편하죠. 근데 이 엔진룸이 이렇게 큰 한 판이지 않습니까? 네. 저기 탈착이 돼요? 어, 되던데요. 그럼 띄고 작업했어요? 네. 띄고 어디 놓을 데도 없을 것 같은데. 아, 바닥에 푹신한 데다 잘 깔아놓고. 이 페라리 엠블렘은? 볼트 두 개가 잡아주는 타입이라 양면이랑 같이. 아, 다른 페라리랑 그거는 똑같네? 네, 똑같아요. 말도 똑같고. 근데 다른 차에 비해서 탈착을 하고 할 필요는 없었던 것 같은데? 아니에요. 생각보다
하는 게 훨씬 수월하게 작업하고 눈에 이렇게 보이는 데들도 있어서 그런 부분까지 작업하려면 다 세척을 해야죠. 근데 범퍼를 내리거나 그러진 않지 않습니까? 네, 대신 범퍼 주변을 탈거를 했잖아요. 근데 도장 상태를 보니까 범퍼랑 이 무광부위랑 경계면이 도장이 매끄럽지 않고 조금 애매하던데? 일반 차들을 가면 좀 다르죠. 얘들이 이 검은색 위에 빨간색이 라인 잡혀서 도색이 돼 있다 보니까 틀리죠. 그럼 턱이 이렇게 져 있을 거 아닙니까? 네. 필름 붙이기 조금 난해하지 않아요? 네, 그래서 마감 처리가 좀 힘들었어요. 그래서 마감이 그렇게 깔끔하게 나오진 않았다. 이게 무슨 소리야? 셀프 디스하는 겁니까? 네,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 미리 고해성사. 혹시 다른 업체에 갈 수 있으니까 깔 테면 깔아. 할 말 없습니다. 이거는 진짜 한 개의 영화다. 한 개. 그죠? 다시 하고 싶지 않아요. 여태까지 슈퍼카 엄청 많이 했잖아요. 네, 탑이죠. 아, 그래요? 그럼 더한 차가 한번 와야 되는데. 아니요, 그만. 이제 그만. 지박에는 작업하기 힘든 차잖아요. 네. 많이들 꺼려하시고 차라리 이걸 하느니 지박은 두 대를 한다. 아, 정말요? 아, 그 정도입니까? 야, 그쵸? 두 대 하면 돈도 두 대분 받고.